내가 걸어온 발자취가 진짜 좋은 발자취면은 말년도 괜찮은 거고 나쁜 발자취면은 말년도 안 좋은 거야. 이번 질문은 말년은 관련한 질문을 드릴 거예요. 사람한테는 크게 나눠서 초년은, 중년은, 말년은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눈이 가장 중요할까요? 아, 말년이죠. 아, 말년이다. 아, 이거는 빼박이야. 말년이 제일 말년이 제일 중요한 거. 빼박 말년이다. 아, 그럼 말년이 좋아야 돼, 사람은. 그쵸. 말년이 좋아야 어떻게 보면 인생을 제대로 성공을 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말년이 좋은 사람들의 좀 특징이 있을까요? 이게 운은 중년이 좋든 초년이 좋든 말년이 좋든 한 번씩 운은 인생에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네. 그게 초, 중, 말 중에 어떤 거냐에 따라서 틀려. 근데 말년을 첫째로 치는 건 일단 고독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금전적인 거? 아이, 당연히 금전적인 게 좋아야 돼. 금전적인 게 제일 좋아야 말년이 좋다. 그리고 금전적인 거 아니래도 자식운이 또 좋아야 말년이 좋다. 왜냐면 자식이 나를 봉양해 주니까. 이 처음 초년 중년에는 좀 사건 사고도 많고 몸이 많이 아팠어. 근데 말년 가면서 건강을 찾아가지고 직접 일을 해가지고 수입이 적더라도 가지고 와서 그걸로 행복하게 쓰고 먹고 살고 이것도 말년이 좋은 거지. 그리고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초년이라든지 중년에 고생을 하면은 말년운이 좋다. 이 사람들 보면 관상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젊어서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말년 관상 보면 똑같아. 근데 젊어서 정말 막 놀기 좋아하는 친구가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 가지고 하관이라고 하거든. 네. 말년을 하관을 뜻해요? 말년은 하관이에요. 네. 예, 하관이 좋은 친구들은 젊어서 놀다가 바로 본인들이 정신을 차려. 정신 차리고 열심히 자기 일에 매진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말년 운이 좋은 사람은 그 운을 받는 거고 내가 어떻게 살아오냐에 따라서 얼굴이 바뀐단 말이야. 조금씩 바뀌게 되면은 이게 바뀐 대로 내가 걸어온 발자취라고 보면 돼. 말년은 진짜 좋은 발자취면은 말년도 괜찮은 거고 나쁜 발자취면은 말년도 안 좋아. 이제 하관이 말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관이 그럼 어떤 하관이어야지 가장 좋은 말년일까요? 보통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깔끔한 이상 점이라든가 흉터라든가 이런 거 없고 이게 좀 부드럽게 어느 정도 살집이 있고 부드럽고 좀 두턱 정도 이게 약간 턱이 통통해가지고 두턱 정도 이런 사람들 말년 좋다고 하는데 그것만 보는 건 아니거든. 관상 말고도 그 사람이 풍기는 기운이 있어. 아 기운? 그렇죠. 사주 태어난 여덟 글자 그것도 있고 관상도 있고 손금도 있고 전반적으로 그 집안에 어떤 조상님이 도와주고 이렇게 밀어주냐에 따라서 또 틀려요. 얼굴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맞춰줘야지 말년운이 맞춰줘야 좋은. 돼요. 그리고 조상 그러니까 덕을 많이 쌓은 사람들이 꽤 많아.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러니까 조상님들한테는 돌아가셨다고 다는 아니거든. 나 이 말을 또 하고 싶어서 조상님들은 돌아가셨어도 내 조상님이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공을 들이고 어떻게 살아왔냐에 따라서 그분들도 나를 이쁘게 봐주셔서 아유 우리 자손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조상을 잘 섬기면 어떻게 보면은 말년운도 좋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조상 섬겨가지고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과하면 안 되지. 예, 막 굿하고 이러란 얘기는 아니거든.